프로농구 챔프전에 선착한 KCC는 올 시즌 굴곡이 심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는데요. 마음고생이 심했던 전창진 감독과 선수단은 이제 화려한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김수근 기자입니다. 정규리그 1위 팀 DB마저 꺾고 5위 팀으로는 처음으로 챔프전에 진출한 KCC. 경기 후 전창진 감독의 인터뷰는 의외였습니다. 욕을 많이 먹었죠. 시원하게 많이 먹었어요. 뭐 회사에다가 트럭 시위도 여러 번 하고 물러나라고 여러 번 했는데 깨끗이 잘하고 물러나겠습니다. 팬들은 오늘 챔프전을 준비하는 KCC의 훈련장에 커피차를 보냈습니다. 감독을 향한 사과의 마음도 담았지만 전 감독은 유종의 미를 강조했습니다. 제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. 선수한테도 이미 제가 얘기를 했어요. 50년을 좀 마무리 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. 선수단 분위기는 말 그대로 파죽지세입니다. 허웅, 최준용의 라거나와 송교찬까지 부활하며 이른바 슈퍼팀의 완벽한 위용을 갖췄고 조직력까지 맞아들어가면서 8위까지 떨어졌던 평범한 팀이 무서운 팀으로 변신했습니다. 감독님이 또 감정적으로 좀 하신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우승해보고 최선을 다해보고 그 이후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KCC로 이적할 때부터 전창진 감독과 애증의 관계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친한 사제지간이 된 최준용은 전 감독과 해피엔딩을 꿈꾸고 있습니다. 저하고 친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강한 선수입니다.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걸 좀 결과로 좀 시원하게 좀 풀어주고 싶네요.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.